메시지 7번에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주호할 때 주님께서 또 자매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진리의 방면, 생명의 방면이 진보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에도 주님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깊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간단하죠. 아주 좋네요. 메시지 7번 국제장로훈련 메시지 7번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영이 되기 전에 예수란 말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이 뭐예요? 예수가 됐어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스라는 말이 이제 영어화돼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로죠? 예수님 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하나의 인격이고 사람 이름이죠? 이름. 예, 이름이고 인격이 하나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크리스토스의 영어화가 크라이스트 됐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위임이죠. 어떤 위임.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냐면 왕이나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서 그 위임을 주신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자, 예수는 이름이고 인격이고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임이고 하나의 그 어떤 일을 위한 위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뭐하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부활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거라면 승천은 뭐예요? 대관식. 하나의 그 뭐라죠? 취임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냐? 구약의 여호수아인데 또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영은 엘로힘 해가지고 창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창조. 여호와의 영은 사람의 타락한 뒤에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로 창조와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과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네. 2절에 가서는 거기에 그 창조된 그것이 혼돈해졌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 혼돈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예.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닭이 알을 품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 어쨌든 그 2절에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큰 사건이 벌어져서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항하는 그것은 원초의 창조가 아니라 전진된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는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밖에서.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타락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신원자도 보내고 여러가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에는 사람, 이 타락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여호와여,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주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한 대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가지고 누가 보면 누가 썼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이방인 의사이죠. 예. 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나타나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 거예요. 출생하고 나서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러면 이 신약 시대를 연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성만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신성만 있었어요. 근데 신성만 있는 하나님이 신약에 육신이 입고 나타나서 신성과 인성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인성이 합해진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신성만 있는 분이 신약에 와서 육신이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육신 입고 나타나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 여기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그분은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삶을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간맨 단수죠. 하나님 사람이. 단수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겉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안으로는 뭐야?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얘기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고 뭐가 됐어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대 뭐야? 아들 하나님 그대 뭐야? 영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삼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성이 없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은 인성, 신성과 인성. 여기 신성만 있어요, 신성만. 근데 아들 하나님은 신성, 인성이 다 있어요. 자, 그럼 영 하나님 어떻게 되냐? 신성, 인성인 이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 베드로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하냐면 영이 되셨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의자님이 세 가지 영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울이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뭐가 나와요?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가 나와요? 한영이 나와요. 또 고후 몇 장이요? 3장 17절에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시면 되는 자연 그 영이시. 주는 그 영이시.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얘기냐면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뭐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영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빛으로 나타나서 한 줄기 빛이 사울에게 기세등등 사울에게 비쳐서 그가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식음이 전폐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그때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침례받음으로 거듭났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 되셨는데 영이 되신 다음에 이 생명주는 영이 되시고 그 생명주는 영이 되신 것이 이제 삼일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생명주는 영이 되신 것이 거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그 결론이 생명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생명주는 영.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생명주는 영이 되기까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고 이제 또 죽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기까지 사람이 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주는 영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24장에 36절부터 24장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직접 그들 가운데 서시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샬롬 하셨으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31절입니다. 무서워했으며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자, 이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는데 방 안에 나타났어요. 문도 안 열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영을 보고 있는 줄 어떻게 했어요? 착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왜 당황하며 왜 마음이 의심이 있습니까? 나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바로 나 예수입니다. 예, 예수입니다. 나를 만지고 안 믿으니까 나를 만지고 살펴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네. 여러분들 의심하고 네. 나를 영인 줄 알고 놀랐는데 야 만져봐 네. 내 옆구리 또 넣어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네. 그래도 못 믿으니까 41절에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너무 기쁜데 아직 믿지는 못해요.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무슨 생선? 구운 생선. 먹다 남은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어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 영으로만 했다면 구운 생선을 잡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네. 제자들이 이제는 하도 안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만져보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또 생선까지 드셨어요. 이건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 곧 모세 율법과 신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신, 내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 이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계시면 제3일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지혜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했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뭐야? 신령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만져볼 수 있고 심지어는 생선 토막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 신령한 분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생명 주는 영, 그러면 영적인 존재만 생각, 제자들처럼 영인가 하고 놀라는데,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주 이름 불러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이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잖아요. 아멘. 그럼 그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면, 이 영은 어떤 존재냐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어요? 네. 이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한 영이, 이 생명 주는 영이 사람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됐는데, 이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유함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이 생명 주는 영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우리를 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다.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 네. 자, 자매님들,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얽매여 있다는 것은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 타락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그 이름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됐어요? 생명주는 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생명주는 영은 아주 신령한 몸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만질 수 있고 고기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영이 됐어요? 아멘. 바울도 똑같이 한 영이 됐어요. 근데 이 영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절에 16장 6, 6절에는 뭐예요? 성령이란 말 썼고, 그래서 성령이 금에 따르고 16장 7절에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의 영이 다른 데를 인도하시고 유럽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같이 교차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을 얘기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과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얘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성만 있는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뭐예요? 성령,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바울이 인도되는 것이죠.
바울이 거듭나서 생명주는 영을 받아들이고 주합한 한 영이 됐고 그 영이 바울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은 예,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과 안에서 한 영 안에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한 위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걸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격과 이름과 위임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누구누구 대통령, 그럼 뭐예요? 누구누구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고 대통령은 하나의 위임이에요. 직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자, 이제 복음을,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과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면. 1장 1절에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구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인데 결국 교회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죠. 각 곳에 다니면서 그는 교회를 산출하고 세우고 있죠. 아멘. 자, 이미 서울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 남한의 157개 도시에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면 어떤 고난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이 예수님, 놀라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거의 다 100%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 당하기가 싫으니까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대답이 이렇게 불분한 확 나오지 않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네. 전해야 되지만 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꺼려하냐면 거기에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2장에 1절부터 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경심이 있다면 자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빌립보 성도들이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자 2장 3절에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아멘.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아멘. 오직 생각을 높여 새롭게 하여 낮추어 생각을 낮추어 예.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기록하려면 서로 자기보다 남보다 나를 낮게
거꾸로 해야 돼. 여기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아멘. 자, 자매님 늘 네. 여기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깁니까? 남보다 나를 낫게 여깁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깁니다. 그렇죠? 예. 네. 성경은 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죠?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죠? 아, 네. 네.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 장 다른 사람 장점은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7가지 단계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영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한 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순두개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디 나오죠? 몇 절이죠? 몇 절이야? 2장에 나오는데요. 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한 영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 혼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아, 네.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과 헛된 영광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성경에 수없이 있고 우리도 계속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영. 자, 이제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럴 때 실제 네. 여기 요한복음에는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렇죠? 오시면 그분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 실제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실제 영.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영이 되셨어요.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이 바울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어요. 아멘. 이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 영이라는 말을 써요. 아멘. 자, 여기 안에 홀 안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또 전파가 왔다 갔다 해 안에. 해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공기 같은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예. 자,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영이 생명주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주합한 한 영이 됐는데 이 영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어디 있습니까, 영이? 깊은 속에. 양심 안에. 깊은 속이 어디입니까? 양심 안에. 마음 안에.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혼 안에? 마음이 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바울 시대도 아마 누가 바울한테 물었던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교회다. 네. 어디 있느냐 그거를 따지지 말고 아멘. 어쨌든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울 때 바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지난 토요일 날 보훈 집회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집회에 참석하신 자매님들이 느낌이 그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다른 주일보다도 인수가 팍 줄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이제 복음 집회 자체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복음 집회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은 사람을 얻는 데 있어요. 아멘.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건축되는 데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이제? 예수의 영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의 영은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에 있고 그 얻어진 사람을 목양하는 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것인가, 인도된 사람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울이에요. 아멘. 바울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을 누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서 또 아주 충만하여서 아멘. 이 영에 의해서 움직일 때, 아멘. 순종할 때, 아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성령과 예수의 영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도 안 되니까 밤에 꿈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꿈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네. 그런 지시를 하잖아요.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제서 아 여기가 이거구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인도함 받으시죠. 아, 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인도하고 계세요. 아, 네. 구약의 방법이긴 하지만 구약의 방법이긴 하지만 꿈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예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 영에 둔 생각,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거스릴 때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 체험했을 겁니다. 주 예수님. 네. 우리 최국영 자매님은 이게 발표할 때 꼭 준비한 거 다 얘기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좋아요. 하여튼 우리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작은 일, 큰 일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이고 어제는 홍자매가 뭘 막 찾는 거예요. 모르게 열심히 찾았는데 전철 기공 선생 카드 있어요. 65세 이상 되면 전철 공짜에서 우리는 지공 카드라고 그래요. 지하철 공짜가 지공 카드라고 그래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주 이름 불러보라고. 그래서 주 이름 부르니까 가방 안에 넣고 못 찾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비상구역에 같은 방을 썼는데 집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뭘 뒤지는 거예요. 시계가 없다는 시계가. 네. 주 이름 한번 불러보잖아요. 같이 주 예수님 막 불러봤더니 나중에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냐 그러니까 이 손목 안에 이 깊이 안에. 제가 왜 이 일을 드냐면 자매님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거를 자기 어떤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무조건 주 이름 불러요. 그럼 기묘하게도 큰일 작은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실제입니다. 아멘.